이제 서울의 김영관이다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. 아유. 대성경주마다 지금 계속 연속해서 우승을 하고 계시고 또 유력한 그런 말들이 워낙 지금 40조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 스포츠조 선배에서도 연승을 달리고 있는 권빛 강자가 출전하네요. 예, 뭐 1700을 이제 3번 정도 뛰었고 이 앞전 1400을 뛰긴 했지만 이번은 또 일단은 긴 거리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2000m는 뛰어보진 않았지만 이 말이 갖고 있는 특성상 2000m까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지금 권빛 강자도 이제 항상 끝번을 신청하는 말이거든요. 예, 뭐 이 말은 이제 초반에 좀 늦발주 하는 게 있었어요. 1.5초에서 한 2초 정도 늦게 출발하는 그 버릇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끝번을 신청해서 뛰었더니 그 버릇이 없어졌어요. 지금 상태에서 이제 끝번 해지도 좀 고민해 봤는데 끝번을 달고도 어차피 이제 취임하기 때문에 끝번을 달고도 이때까지 별 문제가 없어서 계속 그 끝번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. 편성이 어떻게 보여요? 편성은 일단은 뭐 권빛 강자가 넘어서지 못할 상대들은 아닌 것 같아요. 레이스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말들은 또 단거리 위주로 뛰었고 2000m의 경험에 뭐 어차피 2000m 경험이 없는 말들끼리 붙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 말이 컨디션과 또 장거리를 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출전한 거고 또 준비 잘 돼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페르비치가 떠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보변 기술을 택하셨습니다. 일단 이제 페르비치가 건빙 강자를 잘 아는 기수고 또 잘 타줬고 뭐 그런데 지금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말의 특성상 이제 취입을 해야 되는 뭐 특성이 있고 또 레이스 편성이 또 그런 편성인 것 같고 해서 고면이가 이제 또 이 말하고 좀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제 뭐 잘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또 워낙 뭐 베테랑 기수고 요즘에 또 상승세고 하니까 좋은 호흡을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뒤따라 가다가 2000m는 길거든요. 그래서 뭐 충분히 앞선하고 이제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래서 뭐 기수가 어느 정도 이제 3, 4코너 돌기 전에 어느 정도 앞선과 얼마만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지 이제 기수의 영향에 뭐 그날 레이스 흐름에 맞출 생각입니다. 자, 권빛 강자 워낙 뭐 이 경주에서 관심을 모으겠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 쓰이는 상대가 있다면 일단은 조교 때 보면 초능강타가 좋아 보이고요. 또 근데 이제 장거리 쪽에서 2000m다 보니까 아무튼 카원이 얼마만큼 뛰어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